여전히 워낙 팬이 생긴 지금 두 가지 생긴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집사람이 시그널 모든 캐릭터들을 다 좋아했는데 유부남인 진웅 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조진웅 씨가 요즘에. 네. 장난 아니더라고요. 조진웅 씨가 또 거기서. 맞아. 저렇게 연배가 있으신데 저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를 확 느끼면서. 조진웅 씨. 지성이가 조진웅으로. 네. 이재훈이 갈아탔습니다. 네. 이재훈. 네? 아 엄청 매력이 있으시죠. 근데 뭔가. 아 근데 뭔가. 나는 이상일 건 아니다. 네 이렇게 중년의 섹시함이 확 오는. 아 근데 뭔가. 나는 이상일 건 아니다. 네 이렇게 중년의 섹시함이 확 오는. 아 지금 저 보니까 남주 씨가 이재훈 씨 쪽을 잘 못 봐요. 전 반대예요. 그죠? 네. 이재훈 씨죠. 얼굴 봐. 얼굴 숨기는구나. 아, 뭐가 그게 아니에요. 아, 저 못 숨겨요. 그래. 아,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훈 씨. 박혜영 형사님의 네.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죠. 그 신박한 섹시. 말하면서도 계속 못 보고. 아 그러니까. 애꿎은 우리만 계속 보고 있어요. 젊은이 낫게 솔직하게 고백을. 젊은이. 젊은이. 요즘 진짜. 요즘 진짜 잘 안 쓰는 표현인데. 안 쓰는 젊은이란 말이야. 젊은이 낫게. 갑자기 들어갑니다. 이재훈 씨. 에이핑크 멤버. 다 알아요? 솔직히 얘기해요. 두 분 알고 있었어요. 누구죠? 정은지 씨랑 그 누구더라? 김남주 씨? 연기자. 연기자. 와, 진짜 심하다. 야, 프로네. 와, 보니까 프로야. 야, 아니 그 아니 내 응팔 이후로 아저씨 팬도 올 기댔다는 얘기 뭐야? 아, 뭐예요? 아, 예, 응팔 이후로 저는 이제 보통 아주머니들이 길에서 아는 척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응팔의 김 사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 신동훈 네. 아저씨들. 예. 특징이 뭐냐면 눈에 장난기가 가득하셔가지고 천실의 김 사장 같으신 분이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고. 막 스쳐가지고. 예. 정은지 씨가 또 응답하러 원조 괜찮아요. 아, 네. 응팔 김 사장님하고 인사 네. 가능하신가요? 아, 이제 아이고 김 사장. 송 사장. 이거 빵. 야. 됐다. 붙이가 만났네요. 좋네. 우리 정은지 씨, 이재훈 씨랑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? KBS.